민수기 26장 28절부터 65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만 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만 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8절부터 56절 두 번째 인구조사와 땅 분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신 또 다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그 수에 따라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적은 곳은 적은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홀로 버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기업을 나누어 맡기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청지기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명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기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57절부터 65절 레위인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다른 가문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분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조금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하나인데 자신의 몫을 빼앗아 다른 지파에게 나눠준 걸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큰 선물을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인들처럼 세상 그 어떤 보상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